안녕하세요. 동네방네 뉴스 아나운서 백소연입니다. 다시금 급격히 추워진 날씨 때문에 집 밖에 나가기가 두려워 입을 푹 덮고 귤 까먹으며 여가 시간 보내는데 푹 빠지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런 여러분에게 희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준기 문체원의 컴백 소식에 벌써부터 안방극장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TVN의 2020년 기대작 아기 꽃의 출연 확정 소식인데요. 악의 꽃은 잔혹한 과거를 숨기고 신분을 바꾼 남자와 그의 과거를 추적하는 강력계 형사 아내의 부부 서스펜스 멜로극입니다. 극중 이준기는 아내와 딸에게 헌신하는 가정적인 남자지만 알고 보면 현재를 얻기 위해 아내를 완벽히 속여온 감정이 없는 남자 백희성 역을 맡았고 문채원은 천진한 남편 바라기에서 남편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기까지 격렬한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타는 여자 차지원 역을 맡았습니다. 다양한 장르를 통해 팔색조 매력을 선보여온 두 배우가 악의 꽃을 통해 부부로 호흡을 맞추며 어떤 연기 변신을 꾀할지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증폭시키고 있는데요. 여기다 악의 꽃 연출진도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백, 마더, 공항 가는 길 등 장르 불문 명품 연출을 선보여온 김철규 감독과 탄탄한 필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유정희 신혜 작가가 의기투합한 TVN 드라마 악의 꽃은 올해 편성 예정으로 드라마 팬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있습니다. 어제 중국 우한 폐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국내 첫 확진 환자가 발생했죠. 감염 경로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여러분 평소보다 더욱더 면역력 관리와 개인 위생 관리에 유념하시길 바랄게요. 그럼 오늘도 소식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